네, 오늘도 역시 뭐 틈새주 가겠습니다. 지수가 단기 올라오면서 박스권 상단에 이제 부딪혀서 한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뭐 계속해서 비슷한 그 구조로 하반기는 전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유 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포트를 잠깐 보면 뭐 종목들이 이제 그 1차 목표치 터치한 나와이비가 있는데요. 나와이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나와이비는 5% 터치를 하고 나서 이제 음선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뭐 조만간에 또 한번 고가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치는 뭐 이번 달에 사실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제포트에 있는 종목들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 달에 또 편입할 수 있을지 좋은 자리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뭐 목표치에 터치한 종목 중에서 뭐 수익은 많이 안나 있지만은 오늘은 이 네오팜이라는 종목 27,450원입니다. 이 종목에 여기서 목표치 수정을 해서 또 수익을 조금 더 올려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크게 뭐 도움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번 달 오늘이 이제 이번 달에 편입했던 종목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정리를 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편입할 종목은 이제 사실 오늘 그이 종목 저 종목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편입할 종목은 테마주 쪽이고요. 바로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종목이고요. 예전에 또 우리 농업 매니저님께서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인데요. 현재가 5,38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애니능률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에 이 종목이 그 농업 매니저님 갖고 오셨을 때는 정치 테마주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인 당시 윤석열 후보 관련 종목으로 올라와서 이게 2,000원, 한 3,000원 정도 됐던 종목이 10배 올라서 3만 원을 갔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이제 끼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이후에 1년 반 정도 전후에 조정을 거쳐서 예전에 가기 직전에 저점까지 다 내려왔었고요. 다시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올라가가지고 저항을 1차 저항을 받고 나서 다시 1차 상승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한번 진입을 해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자리고요. 이 예능률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뭐 학습지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교육 관련 종목이고, 또 이제 뭐 스마트러닝, 이러닝 이런 것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유아 관련한 그런 아동 관련한 그런 그 소위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숫자를 봤는데 뭐 0.6, 0.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그 1인 저희가 이제 그 아기를 낳으면 1인당 뭐두 사람은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요. 한 명이 채 모자란 그런 그 아기를 낳기 때문에 출산율 문제가 결국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런 그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정부도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 10년, 20년 동안 계속 한국은 적어도 이 출산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더 국제 경쟁력을 포함해서 또 글로벌한 어떤 경쟁 우위를 잃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민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영토 확장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때문에 해소가 될수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이제 가정이고요. 현재는 뭐 예를 들면 영토를 늘릴 방법도 또는 뭐 어떤 국가를 합병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이제 집 문제가 될 거고요. 주거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어차피 이미 너무 올라 있는 그런 상태라서 해결을 잘못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양육비나 특히 교육비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지원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자원 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갈 그런 인구 정책과 관련된 그런 트렌드 중심에 바로 교육, 아이들 교육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치는 5%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아마 뭐 5%를 기본을 한다고 하니까 이 5% 얘기 이제 다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종목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애니능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애니능률은 비트루브와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지난달에 나왔었고요. 월 초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그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기준이 이제 발표됐다는 내용을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내년도에 국토부 예산안이 60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저출산 대응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이제 이게 내년도 그 정부 예산의 모든 그 키워드가 뭐 다 있겠지만은 적어도 국토부 예산안의 키워드는 저출산 대응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거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뿐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보건복지부나 또는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도 예산의 흐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토부는 이제 주거 문제와 연관된 그런 대안이겠지만 그 교육 문제와 관련된 또 교육부나 또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년 어차피 예산안 심사가 10월 달에 되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이슈가 될 문제로 오늘 애니능률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교육주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 어제 쉬었다가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교육주들은 뭐 수능 근처 또 돼가지고 또 이슈가 또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뭐 AI 디지털 교과서 뭐 일정 같은 거 이런 것 좀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돼서는 뭐 기준만 이제 나온 상태니까요. 또 앞으로 가면서 이게 당장 뭐 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돼 있어서 일정을 뭐 픽스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마도 예산안 문제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또 추가 일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준 발표가 일단 됐으니까 아마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 이슈가 한 번 더 들어가고 기준안 발표됐으니까 뭐 또 내년 초 정도에는 보통 연초에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가잖아요. 정부 정책주. 그래서 큰 그림에서 내년 연초 정도에 뭔가 요구와 관련 이슈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줄줄이 한 3, 4개월 정도 저는 계속 정스테마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이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종목은 2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6,700원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4,8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